제 목표는 세 가지 종류의 소시지를 한번 오늘 만들어 보려는데 일단은 기본간으로 하는 소시지 하나 하나는 또 큐민이랑 파프리카 가루랑 카이엔 페퍼랑 그런 류의 약간 중동 느낌 하나 아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거 나 진짜 이거 그럼 마지막은 또 역시 만인의 친구 치즈를 좀 아, 또 외로워지고 여보 여보 아, 꽤 비싼 치즈거든요 얘 에멘탈 간 거라서 국물 섞어서 치즈가 착 터지는 그런 잘한다 좋다 됐어요 자 케이싱 넣어봅시다 케이싱이 뭐예요? 이 씨우는 거 여기다 넣는 그거? 저게 네, 어려워요. 아니, 용어 근데, 자체도 어려운데요? 아, 그건 케이스 ING인가? 네. 케이스. 아~ 케이스 ING? 케이스를 씌운다. 아. 휴대폰 케이스. 아, 그래서 좋아. 케이스. 윤박 씨가 진짜 아는 게 많아요. 오, 긴장돼. 이때 맥가이버 노래 나왔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양창, 양창 도전 양창? 양창은 또 뭐예요? 양창? 이게 최고일까? 아, 보기에는 진짜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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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양의 창자? 양창자 해발락지 아니야 지금? 언젠가 끝날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양이 되게 연해요. 그래서 잘 찢었죠. 끊어지는 네, 어려운 건데 도전을 한 거예요. 저게 어려울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엄청 예뻐 진짜요. 아니,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찢어질 것 같은데. 금방 찢어질 것 같은데. 우와, 이걸 끼실 때 꼭 새끼 손가락은 세워주세요. 엄청 길다. 아, 새끼. 마이크를 저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또. 저도 몰랐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이제 시작인가? 이런 기계는 비싸겠죠? 저 기계는 저거는 정말 가게에서 하는 거고 저걸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에 33,000원짜리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돼요. 그걸 사용한 유튜브 방송이 있고. 해보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하면 공기가 나올 거 아니야. 와 저거 진짜 터질 것 같은데? 오 그치 신기하다 어떻게? 얘가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다시 묶어야 돼 오케이 열렸어 어 근데 형 똑똑하다 조금씩 나올걸 와 진짜 신기하다 오, 오, 와, 와, 와. 무슨 유럽 장인 같다 유럽 장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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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뭐나. 아, 이거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아, 네, 신기하다 진짜. 저걸 혼자 하는 게 너무 이상하죠. 누가 잡아줘야겠네 진짜. 오 진짜 신기해. 어머 어머. 우와. 오. 저 마트에서 보던 그 수세지 그 어. 느낌이나 그리고 너무 맛있어 보인다 한 번만 하면 요런 생기잖아요 네. 딱 이렇게 지금 땡겨줘야 돼 네. 땡겨줘서 한 번 딱 마지막 치즈 아, 어떡해. 어, 나 저랬구나. 난 몰랐어.
아, 근데 맛있어 보인다. 이거 다 같이 왕창 만들고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어요. 오, 진짜요. 야, 아, 저거 맛이 너무 좋네. 아, 근데 맛있겠다, 근데 저거. 근데 저거 왜 보통 소세지가 요만하잖아. 네.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 이제 꽝 올리는 거야. 그 마법 풍선처럼 한 번에 일룩 거고 한 번에 일룩 와서. 자 이제 영상에서만 본 거라 나도 자신은 없지만. 근데 이게 시경이 형 지금 처음 해보시는 거 맞죠? 네. 너무 잘해. 자연스러워 너무. 네. 우와, 근데 저 뽑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와, 진짜 터질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 만든다. 진짜 잘 됐어. 와, 그래, 이거. 세계기행 독일편. 가면은 걸려, 주렁주렁 걸려있어, 이거. 치즈 이만한 거라. 미치겠다. 완성이 됐습니다.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 저게 없어 비주얼 아니야? 그 제가 덩치는 큰데 섬세하네. 진짜 잘 만들었다. 도시락 만들고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너 왜 찌그러져 있어? 누가 그랬어? 내가 그랬구나. 할 수 있어. 그래 안 터졌어. 좋아 가는 거야. 들어가. 터지지 마라. 내 새끼들 같아. 터지면 너무 속상하고.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사랑스러워. 메시, 아 너무 좋아. 메시 최고야. 버터? 어이, 맛있겠다. 이미 맛있네. 내 동이가 들어가는구나. 누가 설탕을 먼저 넣어야 이렇게 맛이 딱 열린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아. 처음에 설탕을 넣어놓으면 캔버스에다가 그 맛 배경을 칠하듯이 생크림을 좀 넣어주고. 맛있겠다. 아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정말 정석대로 한다는 게 난 너무 놀라운 것 같아. 저 과정이 재밌는 거죠. 아, 예. 네. 먹는 제 음악이랑 비슷하다. 네. 이거 드셔보시면 와, 레스토랑 온 것 같아. 하죠. 베이컨을 같이 먹어야 돼. 와. 매시 포테이토는 완성이 됐고. 맛있겠다 진짜.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위에 빵? 아, 군침 나네 또. 기성품 그레이비 소스예요. 아, 양파. 오. 와, 저런 소스가 다 있구나. 야, 뭐가 됐건 먹을 수 있어. 자, 렛츠고. 너무 맛있겠다. 우와, 여기는 독일. 와, 대박. 야, 이거 정한나. 아니, 비주얼은 진짜 좋은데. 한심하다, 한심해. 되게 뿌듯하면서 한심함이 동시에 드는. 도전. 기대돼. 아, 진짜 미치겠다. 야, 이거 진짜 건강하고 맛있다, 이거.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그레이비랑. 이렇게 드셔야 돼요.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어. 와, 진짜 앉아서 떠나는 독일 여행이네요. 와. 약간 서양인이 된 기분? 진짜 오늘 아, 멘트가 굉장히 얕다. 서양인으로 갔네. 어르신 멘트. 네, 뭐 어디 뭐 함부르크 이런 게 아니고 서양인이 된 기분이에요, 이게. 구라파 느낌? 구라파. 야 진짜 한 번 더 하면 살 수 있는 소세지 만들 수 있어. 사겠습니다. 건방진 폭발. 그리고 돈착으로 해서 좀 더 두껍고 쫄깃쫄깃한 걸로 하고. 이 메쉬 포테이토는
꼭 해주세요.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지구에서 제일 맛있어. 진짜 살찌는. 여기 그레이비 소스를. 오빠 진짜 맛있게 드신다. 이렇게 조합이 있구나. 근데 사서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니까. 그럼요. 내가 만들었는데. 응. 당부지 없고. 아 근데 진짜 너무 맛보고 싶지 않아요? 네. 아, 우리 언제 네. 맛보게 해줄지. 사실은 어제 저희 매니저랑 갖고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었다고? 네. 우와! 우와! 뭐 이거 와, 이거 역시 큰 냄새 아니야? 네. 우와 이거 진짜 큰데요? 근데 그거 알고 아니 돈 오빠 빼서 선배 어때요? 난리 나요? 나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간 느낌. 다채로워 맛이 그치? 네. 근데 이거 너무 심하게 맛있는데? 수제 소세지나 그런 거 먹어봤잖아. 저는 이게 아무튼 1등. 나도 뭐 맞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맛있어요.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았대. 잘 먹었습니다. 잘했네. 저도 40살 넘게 살면서 제가 소세지를 만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 왜 슬퍼? 왜 그러드시는 거야? 나 울컥했어 지금. 소세지를 만들 줄은. 오리노프라는 방송에서 내 사는 집을 보여줄 줄은 몰랐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에 이사오게 될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 인생은. 꼭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내게 오는 소세지네요 노래가. 내게 오는 성세지. 저렇게 힘들게 해서 맛있게 먹고 울컥하지 않아요? 울컥하죠. 울컥해요. 네. 코로나라도 좀 빨리 끝나면 다 같이 불러다가 막 와글와글 맛있다 그러고 먹고 싶어요. 제발요. 저런 거는 다 해가지고 쫙 펼쳐놓고 예. 닭을 손질을 해보죠. 내가 토종닭 써왔어. 야, 저 토종닭? 닭이, 저 닭이 세상에 너무 맛있어 껍질이랑. 근데 토종닭이 좀 질기다 이런 말도 있잖아. 안 질겨? 완전 부드러워. 저거는 안 질겼어. 깜짝 놀랐어. 나이가 너무 많으면 질겨지는데 그냥 토종닭 사이즈가 돼서 잡은 닭들은 질기지 않습니다. 야 이걸로 하면 맛있겠다. 그러니까. 야, 얘기하지 한 마리 잡아오게. 아 그것도 해? 어. 아니 내가 잡는 건 아니고 옆집 형이 잡아주시거든. 진짜로? 어. 야 근데 이거 되게 크다. 아, 제대로 사왔네. 야. 오, 나 닭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쉬워, 되게 생각보다. 한번 씻어서? 얘를 한번 씻어서. 야, 진짜 크다, 닭이. 식용이 닭이네, 큰 닭. 노르웨이 닭. 북유럽 닭이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원래 날개 끝 잘라야 되는데 왜 잘라내는 거? 더럽나? 그냥 기름이고 먹지도 않고. 엉덩이 지방도 제거하던데? 이렇게 이런 게 다 기름이거든. 너무 기름지면 또 느끼하니까 이런 노란 지방만 거의 작았는데 그래, 그 냄새나 지방 너무 많은 근데 여기는 철라야 목 나 그리고 닭 목 못 먹어 냄새가 나 싫더라고 닭이 내가 먹어줄게 시경이 닭 목 많이 먹어서 노래 잘하나? 한 마리만 넣어? 아니 두 마리 1인 1닭이야 오. 괜찮겠다 그냥 그래도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인삼 마늘 정도는 안에 넣어줄까? 향기 100에 오 인삼은 네가 손질했어? 응 옛날 아저씨들 하는 거 있잖아 어머 아 왜요? 아 뭐야 향기 100에 아 야 마늘 좋다 아주 매운 게 대추? 대추 넣어야지. 얼마나 한동안 대추하는 것 같으면서 저런 거 다 손질해서 준비를 해놨더라고. 와, 뭐 진짜 완벽한 건강식이네요. 사진으로? 사진, 사진. 하나, 둘, 셋, 세워줘. 오, 나무 위로 날아오른 닭 같아. 잘 갈아줬다. 얘를 여기다가. 야, 자태가 곱네 닭이. 자태가 고와. 중간에 육수 난 걸로 찹쌀밥을 지으려고. 아 근데 여기 쌀이 없어도 되는구나. 이러면 오히려 또 탕도 맑게 나오니까 좋겠네. 그렇지. 원래 껄쭉한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 와 맛있겠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저거.
좀만 기다려. 야 진짜 야. 정말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다 익은 거야? 아 맛있을 것 같아. 야 이거 끝내준다 이거. 닭이 어우 살아있네. 야 이거 딱 들어봐. 너랑 같이 찍어줄게. 자 김치. 근데 저렇게 친구들끼리 같이 해먹으니까 보기가 너무 좋다. 와 씨. 아 맛있겠다. 먹어볼까? 전 사실 돈 주고 백숙 안 사 먹거든요. 그 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저거라면 좀 침 나와. 저 익은 거 봐. 깊다. 어우야. 약이야 약. 이거? 어. 오 맛있다. 아 먹고 싶다. 어떡해. 야 이거 진짜 만 원에 나온 거잖아. 시현이가 이게 덩어리 큰 걸 좋아하는구나. 와. 야, 건배. 건배. 빨리 먹자, 빨리 먹어. 저 열한 거 봐. 아, 맛있겠다. 어, 진짜 하나도 안 퍽퍽해 보이는데. 야, 뭐냐, 이거? 시경이는 지금 너무 맛있어서 화가 나는 거야. 네, 짜증나더라고.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 맛있다. 어디서 그러지? 와. 야, 나는 오래 먹은 닭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다리 한 번 더 가야 돼. 와. 건배. 건배. 야, 이거는 이거 맛있었어. 다른 차원이야. 어, 지금까지 나온 요리 중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 최고다 진짜. 야 우리 진짜 맛있게 먹었구나. 집에서 산 밑에서 먹는 맛이 나네. 백숙을 집에서 괜찮네. 어, 쫄깃한 거 봐. 갈치국 여기서 끓이고. 자 육수를 냅시다. 오늘 다 쓰자. 드디어 다 쓰는구나. 아 근데 너무 기대된다. 야 저거 다 써본 적 없는데. 저도 처음 끓여보는데 갈치국. 됐고, 자 이제 한치는 한 팩을 얼마 전에 까서 버터구이, 오븐구이를 한번 해먹어봤는데 아, 나 이거 궁금하던데. 미쳤습니다. 박병은 형님 너무 감사하고 갑자기 형님이 됐어. 금방 됐네요, 형님이. 아니, 뜯었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비린내가 정말 하나도 안 나. 얘는 심지어 껍질도 벗겨져 있네. 나이스. 이거 봐, 입도 다 빠져있고요. 다 깨끗하게 펴서 정리됐어요. 아, 진짜 나도 친해지고 싶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병원 형님은 나중에 무슨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너무 멋지다. 최고다. 머리를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감지? 저 기름 있어요. 느낌 있어. 자, 그래도 자, 이거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딱 그래도 했을 때 싹 펴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하이가 준 팔집이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좀 큼직큼직하게 하겠습니다. 써는 방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오늘은 주인공이 삼겹이가 아니라 한치인 걸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뭐. 크게 크게. 제주 음식이니까 제주도 흑돼지. 아, 구색이 제대로다. 양념이라서 같이 굽는 거기 때문에 고기가 두꺼우면 안 익어. 양념을 다 해서 처음부터 구우려면 사실은 고기가 크면 안 익어요. 아, 그러겠네요. 조금 얇게 해주시는 게 팁이네요, 팁. 어, 근데 고기가 들어가긴 들어가네, 저게. 저건 이제 한산불고기. 그러니까 최대한 금방 익을 수 있는 정도의 두께로. 식당 주인 같죠? 자 이제 갈치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따다다단. 자 직접 낚시해서 잡아다 준 갈치는 사실 저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한번 갈치 상태를 한번. 요리 되기 전 갈치를 생전 처음 봤어. 아 진짜? 야 진짜 거의 안 비려. 진짜 신기하다. 아 맛있을 것 같아. 조금 한번 씻어줄게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 냄새도 안 날 수가 있지? 이 은색 부분을 먹으면 이렇게 설사가 난다거든요. 어, 어떤 부분이요? 저는
몸이 건강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만 살짝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게 일이구나. 얘를 그냥 둬놓던가? 전 이거 은색이 약간 있는 게 좋더라고요. 난 그냥 복통 나도 그냥 있는 게 좋아. 이거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그냥. 자, 거의 완성이 된 관계로 갈치고기는 아무것도 안 넣고 얼갈이랑 단호박만 딱 넣을 거예요. 이거 까는 거 되게 힘든데. 뭐지? 얼갈이, 얼갈이. 왜 이렇게 맛있니? 저게 진짜 맛있어요. 얼갈이가 너무 오랜만에 먹었는데 이만큼을 샀잖아요. 그래서 또 된장국을 끓여 먹었는데 또 너무 맛있어. 그냥 배추랑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맛에서? 그 정도까지 요리사는 아니에요. 조금 적당히 하겠습니다. 일단 얹어주고요. 이렇게 정성껏 누린 멸치 육수에다가 자 단호박 넣고 난 몰라. 이런 사치스러운 갈치국 있을까? 나 모르겠다. 나 다 넣었어. 근데 되게 건강한 맛일 것 같아. 팔팔 끓을 때? 그렇죠. 어우, 맛있어. 달아. 얼갈이를. 얼갈 얼갈. 얼갈 얼갈. 넣으시고요. 얼마나 시원해질까? 걱정되는 건가? 야, 궁금하다 저거는 진짜. 마지막 간으로 청양고추, 다진마늘을. 어찌됐든 간에 갈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국이니까. 아, 야, 미쳤다. 나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성공적으로? 와, 와 이게 내가 한 거야? 비주얼 봐. 저거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 저건 팔아도 되겠는데, 진짜? 아, 진짜로요. 아이고. 아우, 제작 과정을 하나도 못 찍었네. 야, 이건 뭐. 아. 저 해장국으로도 너무 좋겠다. 아. 아, 근데 저거 혼자 만들어서 혼자 먹는 거예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어. 근데 진짜 맛있겠다. 갈치. 부들부들. 병원 형님 복 받을 거예요. 어, 생일 같아 지금. 지금이 생일 같아. 미역국 대신 갈치국.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나 보다. 와, 침난다. 이것이 낚시 갈치인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와, 저걸 잡아서 보내주셨다는 게 진짜. 제주도에 온 것 같았어요. 왜냐면 갈치국을 서울에서 파는 곳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는데. 야, 이걸 여기서 먹을 거예요. 수 있다고? 그게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신남? 와, 혼자 먹어도 안 외롭겠다. 와. 근데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진짜?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제 정체성이 뭔지. 진짜 살 때마다 맛있으니까 좀 괴로워요, 진짜, 거꾸로. 아. 아, 이건 진짜. 미쳤어. 아. 엄마, 아빠 생각나요.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이거 결혼? 필요 없어. 갑자기? 그 정도로 맛있어. 되게 원하시는 그 것 같은데. 맛있었어, 지금 한 1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 1분 동안. 이거 약간 미친 것 같아. 야. 먹는 행복이 너무. 너무 컸어요, 너무 맛있어. 커서. 아. 오늘 이걸 먹어보니까 박병훈 배우님
그럼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복을 많이 지으면 찬양하게 되더라고. 병원이 형. 영화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막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형님. 너무 맛있고요. 와, 알바라 미쳤지. 네가 보기에도 너 뭐 못 먹어보니까. 감사합니다. 스마일.